여러분들 지소미아 파기 협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소미아 파기 협정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본은 중요 군사 정보를 한국 측에 절대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중요 군사 정보라 함은 미국과 관련된 군사 정보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남한한테 중요 군사 정보를 넘기지 않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만약에 남한의 군사 정보를 넘긴다라고 할때 문재인이 자기 혼자 가지고 있겠어요? 절대로 그것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죠. 북한 김정은한테 분명히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일본이 미국과 관련된 군사 정보를 문재인한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죠. 이렇게 안 넘겨준 지 한참 오래된 것이에요. 이미 암묵적으로 군사 정보가 오가지 않은지는 오래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파기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앞으로 큰 뭔가 영향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쇼를 하는 건 뭐냐면 조국을 덮으려고 그런 거예요. 조국을. 예, 조국 이슈는 엄청난 큰 이슈인 것입니다. 예, 지금 각 대학교마다 촛불도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낮에는 태극기를 들수 있는 이슈고 밤에는 촛불도 들수 있는 이슈인 것입니다. 그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하게 될수 있는 이슈일 수도 있는 이거 굉장히 큰 이슈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쳤는데 이거는 뭐 최순실 저리 가라 하는 엄청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덮으면 안 되고 집요하게 이 조국 문제를 찝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사정보 파기 이거 예전부터 암묵적으로는 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번 속지 두번 속습니까? 예전에 베트남한테 미국 군사 정보 기밀을 넘겼다가 베트남의 베트콩한테 그걸 다 넘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했을 때 미국이 어디로 쳐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베트콩이 그 루트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미국이 속아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문재인한테 군사 기밀 일본 통해서 안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겉으로는 한일 전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들이 몰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한일 전쟁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대치하게 하려고 하는 문재인의 아주 괴휼한, 문재인의 아주 간교한, 문재인의 아주 간교하고도 간교한 뱀의 혓바닥을 지금 놀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소미아 파기 협정 이미 암묵적으로는 이루어 진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시고 조국 문제 계속 파세요. 계속 파세요. 계속 파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과 전쟁할 때 적은 숫자로도 어떻게 그 수많은 원수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수들 지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역사가 가끔씩 일어난 적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촛불들끼리 이게 막 싸우는 이런 형국이 지금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사모펀드를 합니까? 그리고 계급투쟁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지네들이 완전히 이거는 갑질 계급이에요. 계급 중에서 계급이에요. 이거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분노할 일인 것입니다. 촛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밤에는 촛불이 일어나고 낮에는 태극기가 일어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촛불로 탄핵당했는데 이번 대통령은 합당하게 낮에 태극기까지 가세해서 밤엔 촛불, 낮엔 태극기, 밤엔 촛불. 이건 밤낮 데모 때들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상황들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청취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